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살하겠다고 하고 차 달리고 있는 곳을 뛰어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미친놈이네. 요원들 안녕. 오늘은 사실은 그전부터 내가 하고 싶었던 연애 상담.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나보다 훨씬 훌륭하시고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우리 엄마가 오셨어. 우리 친정엄마 불러볼까? 영양야, 영양야. 짜자잔, 짜자잔. 박미선 씨한테는 친정엄마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할머니예요. 그냥 할머니한테 말하는 건 너무 좋죠.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그럼 덕분에 엄마 여기 건강하게 잘 사는 게 최고예요. 엄마, 아셨죠?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치? 열심히 연애하고. 아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들 지금 올라오는 거야. 아 어떡하면 저희가 사실 여러분들 오늘 고민 상담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사연을 보내준 친구들이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올해 37살 때는 김어색입니다. 저에겐 사귄 지 250일 되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용을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요. 지난 주말 저녁을 먹으면 내가 어떤 감정이고 남자친구 어떤 미래를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이 대뜸 상견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보스는 봉헌 오빠를 집에 처음 데려갔을 때 어땠어요? 저랑 부모님 둘 다 이런 상황이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오네요. 도와주세요 하셨거든요. 상견례 해보셨잖아요. 50년이 됐죠. 저는 50년이 상견례한 지 50년이 됐는데 자녀분들이요. 우리 딸은 한 지 지금 20몇 년이 됐지 벌써 걔도. 25년이 됐는데 어땠어요? 남편이 이렇게 사회될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들어오지도 않았지. 여기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 전화로 얘기했지 뭐. 근데 나는 그랬어요. 네가 좋다면은 엄마도 좋다. 당당하게 가서 그 남자가 당당하게 따님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자식들이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부모 나이쯤 되잖아요. 딱 그 사람 보면 그 사람 어떻다는 게 보여. 그거는 사실이야. 그치? 여자친구를 슬쩍슬쩍 챙겨주는 거 안 보는 거 같이 다 보자. 다 그럼 다 보지. 엄마 아버지 굉장히 봐요. 그래서 우리 딸을 당연히 전혀 괜찮겠구나. 뭔가 특별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 다 눈여겨보신다는 거. 그게 중요해.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딸이 너무나 좋다 그러면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나는 일단 살아봐라. 암만 반대해도 자기가 좋다는데 살아봐야 알아. 누구 말도 안 듣잖아. 그러니까. 이혼할지언정 그냥 살아봐야지 뭐 어떻게. 그 이혼도 할 수 없죠 뭐. 할 수 없지 뭐. 이혼이 트렌드인데 엄마랑 저는 너무 유행에 뒤쳐져가지고. 그래 맞아. 그랬는데 나도 속상해 지금. 22살 여자 김모솔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사실상 모솔로 살아왔습니다. 오, 왜 그랬을까? 모태솔로? 오, 정답! 오, 예. 이상하게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가오면은 밀어내고 거부해서 선을. 근데 저를 좋아하는 남자도 있었고 실제로 썸은 타봤는데 고백만 받으면 갑자기 그 사람이 어색해지고 거부감이 들어요. 한 번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한테 고백한 남자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한테 다정하게 대해주거나 손잡는 그런 가벼운 스킨십을 할 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해? 좋지. 스킨십부터 해야 되는 거야. 왜 안 해? 난 그냥 그 해줬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스킨십 좋아하셨나 봐요. 근데 안 해줬잖아. 그래서 사귄 지 거의 6시간 만에 미안하다고 하면서 6시간 가지고 미안하다면 어떡하냐. 그래도 24시간은 가야지. 그 친구가 싫어진 건 뭐 절대 아니고요. 썸을 탈 때만 해도 설레고 좋았는데 고백만 받으면 느낌이 확 달라요. 왜 고백을 받으면 그럴까? 정말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같아요. 이 마음에서부터 안 하나 보다, 필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해야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불행해지는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여자가 가는 거는 불행하는 거야. 남자가 좋아해야 돼. 그럼 나는 우리 남편이 미치도록 좋아했으니까 갔지. 되게 행복하셨어요? 근데 엄마 22살이에요. 그래도 해봐야 돼. 아직 멀었어. 아니야. 지금서부터 해보고 고민도 하고 헤어져도 보고 이래야 된다고. 그까지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나 지금 지나보니까 속상해 죽었어. 왜 안 했나 싶어서. 아 연애 많이 못 해보셨어요? 그렇지. 저도 연애 많이 못 해. 그게 짜증나더라고. 응? 다시 태어나면 진짜 연애 미친 듯이. 아 나도 그러고 싶어. 100명은 만나고 싶어. 아니 그것까지는 내가 피곤하니까. 이런 사람은 그냥 뭔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럼 일단 뽀뽀부터 하면 어떨까? 아니 엄마 네? 뽀뽀부터. 이게 저희끼리 하시면 안 되고요. 편하고 자연스러운 사람에서 그래. 나중에 이렇게 친구에서 그래. 사랑하는 관계로 그래.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어요.
편안해요. 그리고 남자가 다가올 때는 피하지 마. 피하지 말아요? 미친 듯이 살짝 그냥 기대 뿌려요. 그러다 보면은 내가 좋아하는 면이 나타나는 것 같아. 겁내지 말아요. 겁내지 말아요. 연애 걸 때 겁내면요 안 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인생은 가끔 막살 그럼. 막살아서 미친년까지 살려는 건 아니고 좋아할 땐 빨리 표현을 하라고. 내 생각에 22살은 너무 애기인데. 빨리 가는 게 나아. 고생도 빨리 하는 게 나아. 그럼 가서 빨리. 빨리 하는 게 나아. 빨리 하는 게 나아. 빨리 남자 하나를 잡아오. 그리고 고생도 같이 해요. 젊어서 고생도 같이 해봐요. 젊은 친구들은 봐봐. 저는 혼자 살게요. 그럼 마음대로 해. 그거 뭐 지 인생인데 내가 뭘 할 수가 없지 뭐. 됐어, 그럼 혼자 살아. 오늘 색안경 끼고 상담해 주신다고. 아, 그래요? 나 지금 색안경 꼈어. 멤버 그대로 다시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면 하실 생각 있으시네요. 우린 정말 재밌었지. 재밌었지만 지금 다시 하라고. 근데 이제 왜냐면요, 그게 다 그렇게 안 돼요.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나 좀 잘 보세요, 이거. 이거나 잘 보래, 이거. 이거. 가나다라 님이 오늘 이번 토요일이 할머니 80살 생일인데 뭘 더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으세요? 두 분이 생각하신 최고의 프로포즈 방법이 궁금하대. 내가 프로포즈를 해보질 못했어. 엄마가? 프로포즈 받았어요? 받았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 결혼하자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됐다 절하시면서 저기 따님을 주십시오 라고 했지. 우리 집에서 반대했잖아. 아, 반대했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절을 안 받더라고. 우리 남편이 전라도잖아. 절 안 받으시오? 알았어요. 근데 나 데리고 나가보내더라고. 나보러 나오래. 따라 나갔지. 그래가지고 그냥 저기 워커, 옛날에 워커 거기다 갖다 쳐놨잖아. 그렇게 사랑이라는 거는 눈이 뒤집어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우리 남편 좋으니까 따라간 거지. 그치? 안 좋아해서 따라간 그럼 그럼 그럼. 근데 그때 50년 전에는 임신하는 끝이야. 쌍남자가 쌍남자? 아주 괜찮은 남자야. 쌍남자였다고? 쌍남자. 남편들은 남편이 나를 들고 가고. 그렇지. 너나 드시지 마. 그봐. 그래, 그런 남자를 잡아야 돼. 그런 남자를 잡아야 돼.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안 된대. 당장 얘기해. 그래서 좀 생각해도 안 된대. 안 된대. 그렇지. 여기서 안 끝내지. 얘기를 해달래. 알았어. 그때부터. 그치. 그리고 우리 남편은 나 지금 여자를 몇 사람 새기고 있는데 내가 만나자 그러면 싹 끝내겠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내가 딱 필이 갔어. 근데 진짜 정리했어요? 싹 정리지 뭐. 확실히 짝은 인연이 있나 봐. 인연이야, 인연이야. 연분이 돼야 돼, 연분이 돼야 되니까.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면은 거부하진 말아요. 나쁜 남자 구별법 좀 알려달래. 나쁜 남자가 자꾸 꼬인대. 본인이 나쁜 거 좋아하는 거 아닐까? 나는 인연법을 믿어, 인연법. 인연이? 인연 전연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쁜 남자를 좋아하면 나쁜 남자가 꼬인다. 메이비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겠어, 내가. 내가 늘 말하잖아. 여자들이 나쁜 남자한테 끌려. 왜 그래? 내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아, 그건 안 돼. 사람은 안 변해. 내가 그건 네가 고칠 생각하지 말고 go away 해봐요. Go away? Go away 가라고. 나쁜 남자는 그냥 나빠. 그거 거기로 끝내야 돼. 나쁜 놈이야. 나랑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돼.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 쓰지도 않아. 돼. 남자친구랑 싸울 때마다 남자친구가 자살하겠다고 하고 차 달리고 있는 곳으로 뛰어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미친놈이네. 죽으려면 저 혼자 죽여줄 걸까? 어머 미쳤어. 왜 죽는다는 말을 해? 헤어져야 돼. 헤어진다 그러면 자살하겠다고 그러는데. 안 돼. 내버려 두라래. 살려면 가라 그래.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안 죽을 수도 절대 만났지 마. 즉각 헤어져야 돼. 20대 초반인데 아직 성 경험이 없어서 성 경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생겨서 연애하기가 무서워요. 여잔가 봐. 인생 선배라서 괜찮다고 해주세요. 아니 요새는 뭐 그런 거 다 있잖아. 우리 이때는 그런 거 없지만. 어떤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무서울 순 있어요. 아 무섭더라. 맨 처음에 그러면 안 무서운 사람이 어딨냐 얘. 엄마의 첫 경험 오늘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실. 처음엔 겁은 나지.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괜찮아. 근데 확실한 사람 먹어야지. 그러면 착하게 기대고 싶어. 그렇지. 만지고 싶고. 그렇게 만지고 싶고. 아 그렇죠. 뭐? 아니 이게 나는 그 사람 팔짱인 게 좋더라. 팔짱 끼는 것도 좋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머리 만지는 거 그렇지. 그럼 언제적 얘기야. 그래. 언제 진짜 롱타임. 나는 안 만지더라. 왜 그래. 만지라 그래도. 이거 썩으면 없어질 거 좀 제발 좀 만지라 그래. 두 분. 네. 남편들이랑 방구는 언제 트셨어요? 그래. 그거 맨 처음에 죽겠더라. 맨 처음에 그냥 참다, 참다. 아니야. 처녀 때는 안 꿨어. 진짜. 절대. 결혼해서 어떻게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첫 애 방구 낳고. 기억나세요? 애 낳고 저는 그냥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나오는 애. 미치겠다. 참다, 참다.
아유 하고 났어. 어, 그랬더니 우리 아빠 깜짝 놀랬지. 말들부터 가 있었어. 근데 한참 있으니까 자기가 펑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텄어요. 네, 그렇지. 그래도 편하게? 응. 저는 아직도 방구 안 텄어. 예. 나오는데. 막히는데. 그럼. 저는 참아요. 머리 아프지 않아? 참다. 나 맨 처음에 참았다. 머리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 아, 나가서 끼면 되지. 그럴 때까지. 왜 참아요? 한번 터봐봐. 그것도 괜찮아. 아니, 그래서 한 번은 방에 딸린 화장실이 있잖아. 그렇지. 자는 거 같길래, 아, 없는 줄 알았어. 화장실 들어가서 방으로 빵 켰단 말이야. 방에 있었나 봐. 에이, 그래. 우리 요원들 좋아요 누르고 있니? 그럼 많이 눌러, 100번씩.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번 해봐. 어디, 좋아요, 좋아요 눌러봐봐. 사실 우리가 해준 상담이 정답은 아닌 거 알지? 그 친구들이 부럽다. 젊었습니다. 어떠세요? 너무 재밌었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우리 딸하고 하니까 더 즐거웠고 미선이 딸이랑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진짜 엄마 함께 해서 고마워요. 그래 나도 고마워.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고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많이 만나세요. 그럼 인사. 바이. 안녕. I love you. 연하가 좋으세요? 연상이 좋으세요? 나 연하 나 피곤해. 안 만나도 나 피곤할 것 같아. 난 연하 만나보고 싶어. 그래? 나는 한 20살 어린 남자도 괜찮을 것 같아. 헤어지려면 좋아. 연애만 거는 건 오케이. 근데 남편감은 아닌 것 같아. 막 만나도 되게 어린 남자랑 만나도 결국 그렇게 다 헤어지잖아, 그 년들도.